전문가들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진경 본부장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현대로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관련된 수주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모로코와 이집트에서 K2 흑표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관련 수주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해외 이제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해서 향후에도 매출 증가세가 좀 가속화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수익성 개선도 수반이 되면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폴란드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도에도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주요 방산주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방산주의 경우는 그동안 내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출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산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력 또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인정이 되는 분위기이고, 또 최근 들어서 꾸준히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이를 통해서 이렇게 방산 업황들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로템의 경우는 현재 이제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로템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다른 방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대형 방산 주에도 충분한 수의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를 보시겠다면 꼭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산주에도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대로템의 경우는 일단은 내일도 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다시금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포함해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2차 전지 소재라기보다는 소재 원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세비캠에 이어서 성일아이텍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소재 원료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유일에너테크도 강세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나노텍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나노텍이 2차 전지 사업을 했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자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원료인 리튬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원료를 완전히 배제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리튬이라든지 흑연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7%가 넘어가고요. 특히나 니켈 코발트 망간을 믹싱시킨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현재 96%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전구체라든지 그 리튬을 확보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 나노텍의 자회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분쇄 사업을 현재 본격화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국내 양극재 업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배터리 소재 원료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래 나노텍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